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윤서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T팜이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2일 2시 7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리뷰를 이어가게 될것 같고요. 오늘 어느 정도 갭으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가격대를 체크를 하고 있죠. 가격대를 체크하고 있고,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인터뷰랑 어떤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대유행을 넘어서 풍토병이 된다면 백신 개발 기업 그리고 수탁 생산 CMO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화이자, 모더나가 개발 중인 메신저리 보핵산 mRNA 백신은 최대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심 깊게 지켜볼 만한 기업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 그리고 GC녹십자를 주목할 것을 공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조금 ST팜을 많이 눈여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 김경진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기업 한 곳으로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 불가하다. 왜냐면은 국내 업체가 통째로 못 맞고 기술 설비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네 개사가 분업을 해 원료 생산, 백신 제조, 포장, 배송을 해야 국가 주도 컨소시엄 구성 시 공장 증설 1천만 도제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단독으로 기업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위탁 생산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슈가 된 모더나 백신 등 mRNA 백신 CMO를 국내 기업 한 곳이 통째로 맡는 것은 기술력과 설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야 물량 부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지연되는 mRNA 코로나 백신을 국내에서 이른 시간 내에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소시엄은 우선 mRNA 코로나 백신 합성에 필요한 원료인 효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한미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가 필요하다. 이후 효소를 활용해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ST팜이 맡고, 생산한 백신 원액을 주사제로 충전하고 포장하는 일은 GC녹십자 등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처럼 백신 원료 생산, 원액 생산, 완제화 과정을 국내 업체들이 분업해 담당하고, 완제품을 용마 로지스 같은 물류 업체가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운송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생산했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라서 저는 좀 경쟁을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실상 뭔가 협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좀 나서서 조금 지원도 해주고 어느 정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면 원료인 밀가루와 빵을 반죽을 만드는 단계, 실제 빵을 굽는 과정, 그걸 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을 각각 다른 업체로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각 업체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 협업하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바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 준비에 착수하더라도 설비 증설과 생산 후 허가 과정을 거쳐 공급까지 최소 8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며, 이해관계에 민감한 기업들이 이른 시간 내 자발적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주도해 콘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구도를 짜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상당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조금 좋은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인터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에스티팜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이평이 다 모아졌죠. 이평이 모아졌다는 게뭐단 초단기, 단기, 중기 이평이 모아졌는데,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다만 제가 어제랑 최근에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라인만 지켜보고 있는데, 돌파가 나오는 건 아직 안 나왔어요.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빠르게 여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돌파가 나오는데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와주는 게 가장 이쁜 그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나와줘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지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에요. 네,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지리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좀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 될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를 계속해서 터치하다가 자꾸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 우려감이 돼요. 네, 차트 흐름에 있어서 우려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타이밍을 한번 놓치게 되면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또 여기까지 밀리게 돼요. 여기까지 또 밀리게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를 이탈한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아, 이거 봐도 헤드앤숄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추매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타이밍을 잃지 않고 즉각적인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즉각적인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게 뭐 얘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예, 눈치 보다가 올리는 거이기 때문에 지수 눈치 안볼수 없기 때문에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뭐안 보셔도 되는데 굳이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봐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괜찮고 시도를 여러 차례 한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3번, 4번,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을 터치했어요. 총.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이제 9번째, 10번째 그러니까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빠르게 돌파해 주는 게 좋겠죠. 지금 시점에서요. 네, 그래서 돌파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직전 고가까지나 아니면 직전에 매물대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충분히 직전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서 사서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기회는 줄 겁니다. 근데 1차적인 부분은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주가적인 측면에서. 딱히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 뭐이 안에서 있는 어떤 뭐 흐름이나 이런 걸볼 필요가 없고 돌파하는지 그리고 지지받는지 예. 강대 양봉을 돌파하고 지지받는지 지지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네, 이상 ST팜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투자를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1월 1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